나 오늘 다 버린다. 일단 버릴 거 버리고 와서 선택할 거 정. 아, 버릴 거 버리고 선택할 거 정해. 나 오늘 다 버린다.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뭐 반팔이라도 여기선 입을 건데 안 가져갈 것들이 있긴 있어. 아, 그래 알았어. 그럼 나도 뭐 그 정도 정도로 할게. 정리. 오케이? 진짜 옷이 쓰레기 같은 옷이 너무 많아. 여기는 셔츠류. 여기는 치마. 아침 마켓컬리 장본기 왔고요. 저희가 냉장고를 다 비워야 돼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거나 대량 그런 재료를 사둘 수가 없어서 저는 칠리오스를 시킨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 와가지고 이거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무슨 시나몬 맛 나는 건데 아직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오트밀 죽을 계속 먹을 생각입니다. 그리고 사과, 요거는 제가 그 지하철 광고판에서 본 건데 영업당 해가지고 두부리 있더라고 해서 그 피를 두부로 만들었대요. 또띠아를.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. 그리고 얘는 우리 자기가 맨날 먹는 닭가슴살 소세지. 맛있겠다. 이게 포도부. 밀가루가 아니고. 이거 너무 맛있다. 여기 딱 걸리는 부분. 어, 이 정말 멋있네. 또 어색네. 이거 어떻게 될 거? 가운데. 그렇지. 됐어. 됐어. 오. 오케이. 좋네. 딱 됐다 이제. 고생하셨습니다.
저희 집이 바닥이 타일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타일 매지가 빠진 곳이 생겨서 이것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.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한 타일 위주로 이게 다 빠졌길래 이거를 한번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. 약한 것 같아. 이런 느낌. 된 것 같아. 한 깔고 또 깔은 다음에 또 밀어. 오빠 커피 내려줄래? 맛있겠다, 그치? 여기? 여기 넣을까? 응. 근데 우리 진짜 옷이 없었는데. 저거 빨간 가방에서 털은 것 같은. 또 있어? 미쳤나봐. 우리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우리 세탁을 또 이렇게 많이 했나? 와. 거기도 해야 돼. 다시 열어봐.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
이게 센 거라 그러더니 이게 너무 센 걸 가져왔나 보네. 리버스 됐어? 바꿔야겠다. 이걸 먼저 이렇게 맞췄어야 되네. 핸디맨. 아주 맞춰. 그러니까 저 왼쪽 것만 고치자. 저희는 지금 짐을 다 쌌고요. 지금 이렇게 캐리어 제 거 하나, 그다음에 남편 거 하나,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 가족 집에 둘 저희 추억 상자. 입주 청소해서 이런 것도 닦아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혹시 몰라서 깨끗하게 다 닦아 놓았습니다. 지금은 이제 오전이고 1시 정도에 입주 청소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한번 다 청소를 해주실 거예요. 이번 저희 세입자분이 조금 뭐랄까 쿨하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셔가지고 이 조화 나무도 그냥 두고 갔으면 좋겠다, 저런 액자 같은 거 비치된 대로 다 두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야 뭐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고요. 이 러그랑 쿠션도 쓰시는 것 같아서 러그는 빨래를 해놓았고 이 쿠션 커버도 다 세탁을 해서 놓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버릴 짐들. 저희가 이런 짐을 지금 한 30번은 버린 것 같아요. 정말 많이 버렸고 진짜 앞으로는 쓸데없는 것들 절대 안 사는 걸로 다짐을 했습니다. 이 추억 박스에는 이거는 아마 저희 결혼 앨범들이 있고요. 여기는 추억 박스인데 막 옛날 명함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 다녔을 때 기록들이랑 막 이런 거 다 있어요. 그리고 막 이런 거. 제가 영국에서 썼던 핸드폰. 진짜 옛날이죠? 이게 한 15년 전인 것 같은데. 그리고 처음으로 썼던 아이폰.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어요. 이거는 못 버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.